안녕하세요, 루락입니다. 오랜만에 향수 리뷰입니다. 제가 원래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한 2월까지만 해도 향수 리뷰를 가끔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리뷰는 안 하게 됐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다 싶은 향수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냥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지금 본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블로그 이웃님이 선물해주신 향수인데, 이렇게 공병에 담겨 있어요. 향수 이름은 레젝 글로시브, 줄여서 이제 레젝으로 할게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레젝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냥 샤넬 향수도 있고, 이렇게 이름에 레젝이 붙으면 샤넬 향수 중에서도 프리미엄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향수가 그렇습니다. 지금 샤넬 레젝 라인이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샤넬 향수가 비싼데 그 샤넬 향수 중에서도 고급 라인으로 분류가 돼서 더 비싸지는, 그러니까 좀 어쩌면 현실성이 없는, 좀 현실성이 없는 향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샤넬 레젝 오드코롱이고, 이것도 가격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비쌉니다. 좀 가격 듣고 깜짝 놀라실 수 있는데, 아무래도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을 전체적으로 최근 몇년 사이 빠르게 올렸잖아요. 이 샤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넬도 명품 백이라던가 가죽 제품 이런 것도 가격을 올렸지만, 이런 향수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저랑 연관이 없어진 향수가 아닌가. 그런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향수는 여름 향수입니다. 시트러스로 분류되는 향수고, 여름에 뿌리기 참 좋은 향수예요. 보통 샤넬 향수가 약간 파우더리함, 약간 답답한 파우더리함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브랜드인데, 샤넬 향수 전반적으로 약간 그런 파우더리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샤넬 특유의 화장품, 분내, 파우더리함이 없는 몇안 되는 샤넬 향수 중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파우더리함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파우더리함이 싫기 때문에 제가 어쩌면 시트러스 향수를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말이 길었는데 바로 뿌려보겠습니다. 참 이게 가격이 가격이다 보니까 뿌릴 때마다 감회가 새롭습니다. 한번 뿌려볼게요. 야, 향이 이게 좀 오글거릴 수 있는 표현이지만, 보통 시트러스 향수라고 하면 뭐 오렌지, 만다린, 레몬, 뭐 베르가못 이런 약간 귤, 상큼한 향을 보통 말하거든요. 약간 과즙향, 오렌지, 레몬 이런 거 하면 떠오르는 그 맛이 있지 않습니까? 향하고. 그런 걸 이제 함축적으로 포함해서 시트러스 향수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시트러스 향수의 거의 정점에 있는 향수가 아닌가. 사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보다 더 좋은 향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이 향을 맡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 이제 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정우성, 고수, 원빈 그런 분들 다 이제 정점에 위치한 미남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는 사람에 따라 누가 더 잘생겼다, 누가 더 잘생겼다 이렇게 나뉘듯이, 이 향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샤넬 레젝 오드코롱, 시트러스 향수의 이제 정점에 있다고 해도 전혀 뭐 이질감이 없는, 손색이 없는 그런 향수예요. 이제 맡는 사람에 따라, 이 향을 맡는 사람 취향에 따라 이제 나는 어떤 시트러스 향수가 좋니 안 좋니 이렇게 나뉘는 거지. 객관적으로나 주관적으로나 저는 이 샤넬 레젝 클로시브 이 오드코롱이 시트러스 향수의 정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처음에는 베르가못, 레몬 향이 좀 중점적으로 맡아지긴 하는데, 초반부에 나타나는 이 레몬하고 이 베르가못 향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살짝 처음에 나타나서 이제 인사만 살짝 하고 가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맡아지는 게 네롤리인데, 제가 다른 향수에서 맡았던 네롤리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약간 오렌지, 레몬 쪽에 가까운 향이거든요. 상큼하고 당도도 느껴지는 그런 향료가 네롤리인데, 샤넬 레저 오드코롱에서 맡는 이 네롤리 향은 더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더 묽은 느낌이 있어요. 다른 향수에서 맡았던 그런 흔한 네롤리 향수, 네롤리 향은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드는 시트러스 향에 가까웠다면, 여기 샤넬 레젝 오드코롱에 쓰인 네롤리는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이 네롤리 향을 좋아하는데, 정말 고품질의 네롤리 향을 경험하고 싶다,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 내에서 최고의 네롤리 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샤넬 레젝 오드코롱이 가장 좋은 네롤리 향수 아닌가 싶어요. 이 향수는 그래서 그렇게 막 복잡한 향수는 아닙니다. 뭐 노트 구성을 보면 패티그레인도 있고 머스크도 있고 통카빈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맡았을 때 이런 머스크 향이라던가 통카빈 향, 통카빈은 약간 바닐라 향과 가깝죠. 이런 향들은 거의 맡아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베르가못 유형의 향들이 한 절반, 그다음에 네롤리가 한 절반, 이렇게 저에게는 그렇게 단순하게 크게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구성의 향으로 맡아졌고요. 이게 이제 가격대가 가격대다 보니까 이 샤넬도 이 향수를 만드는데 원가를 그렇게 아끼지 않고
정말 최고급 농장, 자기들의 농장, 자기들의 공장에서 이 최고급 향료를 넣어가지고 만든 향수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끝까지 고급스럽습니다. 어디 하나 인공적인 부분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샤넬스러움. 정말 향만 맡아도, 향수에 관심 없는 사람이 맡아도 아 이거 비싼 향이구나, 이거 비싼 향수구나 알수 있는 정도가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이 향수의 최악의 단점이 있죠. 바로 지속력과 발향력이 정말 안 좋습니다. 이런 여름 향수들이 지속력이 짧긴 한데 그래도 짧아도 1시간? 그리고 평균적으로 다 2, 3시간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샤넬 레저 오드코롱은 놀랍게도 30분이면 희미해집니다. 30분이면 이 피부에서 어느 정도 발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피부 가까이에서만 향이 맴돌아요. 벌써부터. 지금 한 뿌린 지한 15분 됐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손목 가까이에서만 향이 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성능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남이 내 향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에게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가격은 엄청 비싼데 향이 내 곁에만 머물고 심지어 그것도 30분이면 희미해지니까 거의 이 향수를 이렇게 공병에 덜어가지고 계속 뿌리고 다녀야만 그나마 내 몸에 이 향을 가둘 수 있다. 그 정도인데, 그래서 이향 자체는 좋은데 너무 성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체감적으로는 더 비싸지는 향수가 되죠. 좀 비싸다 하는 시트러스 향수도 두세 시간은 가니까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뿌린다고 생각하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 이 향수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시간마다는 계속 뿌려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유지하려면 가격을 생각하면 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그래서 이 향수는 진짜 부자만을 위한 향수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취미니까 이런 향수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할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하긴 그래서 뭐 명품 브랜드겠죠. 누구나 다 뿌리라고 만든 향수는 아니니까 납득은 되는데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향수를 보고 시트러스 향수계 롤스로이스다라고 하던데 공감이 됩니다. 롤스로이스 차가 좋은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누구나 못하는 것처럼 이 향수도 그렇습니다. 향이 정말 좋아요. 시트러스 향수에서 이 향수를 빼고 언급한다는 게 실례일 정도로 거의 정점에 있는 향수가 아닌가. 1924년에 출시해가지고 이제 2007년에 다시 새롭게 리뉴얼을 했지만 대략 100년 정도 역사가 있는 향수란 말이에요. 100년의 역사 동안 지금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작품성도 인정을 받았기에 갖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향수를 시트러스계의 롤스로이스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제가 또 다른 시트러스 향수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프레데릭 말의 꼴롱 앙 델레베리입니다. 얘도 시트러스 향수고 얘도 가격이 꽤 사악하죠. 프레데릭 말 향수라서. 저도 이 향수까지만 경험했을 때는 아 진짜 향 좋다 이랬는데 또이 샤넬을 경험하니까 아 프레데릭 말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샤넬이 더 시트러스 끝판왕 향수 아닌가 싶습니다. 뭐 영양가 있는 거는 거의 없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또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좀 향수를 경험하다가 아 이건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싶은 향수가 생기면 또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